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체 건강에도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연간 15만 톤씩 발생하는 해양 폐기물을 오는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 폐기물 저감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영흥도 해안가가 플라스틱 부표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해양 폐기물은 어망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주변 어민들의 생업을 위협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 같은 이게 바다에서만 한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어장이 전부 다 이제 뭐 바지락이나 동주리나 가무락 폐류 종류인데 이 해양 쓰레기들이 점점 갯벌이나 이런 데 축적돼 있으면 정부는 해양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에는 재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어민들과 함께 직접 쓰레기 수거 작업에 참여하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부표를 2024년까지 100%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를 금년에 올해 어선 400척에 보급할 계획이고요. 전국 69척의 해양 쓰레기 수거 선박을 중심으로 해양 쓰레기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폐기물 수거량이 10만 8천 톤인데 반해 발생량은 14만 5천 톤에 달해 바다 위 쓰레기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초목류를 제외한 전체 쓰레기의 80%를 차지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처럼 쉽게 부서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을 거쳐 결국 우리 인간이 섭취하게 됩니다. 수거 노력에 앞서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먼저 필요한 때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입니다.